전화가 왔어요. 한날은 방송국에서 전화 갈 거니까 전화 한번 받아봐라. 어머니가? 예. 사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저 상의 없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네. 가서 4주 동안 열심히 이제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본인이 또 예, 한 가정의 엄마고 와이프고 이러신데 이런데 그래도 의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주 동안 거기 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예. 너무 제가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딸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거는 네, 절대로 아니겠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 어머니 포기를 못해도 창피해하는데요, 뭐 지금. 이런 딸이든 저런 딸이든.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뭐가 관심, 남의 자식이라면 따지기가... 이런 관심 없어요. 근데 그것만 신청하시고 다른 거 신청하신 거 없으시죠? 그래가지고 또 4개월. 다른 거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4개월 네. 그 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4주로 안 되니까 이제 4개월. 다음번엔 4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기 핑계 대고 또 가정 못 잊어서 또 그거를 또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힘들지. 내가 그러면 애기는 데려다가 여기서 유리처럼 보내고 봐줄 테니까 가서 하고 오느라. 아,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했어요? 네.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아, 그때는 어땠어요? 네, 그럼 이렇게 4주짜리. 그때 엄청. 4개예요. 아, 그때 생각하면 그때도. 아, 막 청천벽력이죠. 뭐 애 때문은 솔직히 핑계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좀 방송국 신청 좀 제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모든 게 스트레스죠, 그럼. 이현우 씨는 네. 항상 긍정적으로 아, 그럴만하다 이런 이유가 다 있구나 뭐 생각하시잖아요. 네. 지금 어느 쪽에 퍼센테이지가 많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그들은 자신이 되게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 기준에 너무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그 이 주인공 입장에 서게 되는 건가요, 지금? 예, 옆에 계신 분 쪽에 조금 네. 유진 씨 입장. 예, 예. 제가 건데. 만약에 부끄럽게 생각했다면 네. 이 자리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렇겠죠. 집에만 운둔형이 됐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본인이 딱 결정하고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 시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이가 내후년이면 학교로 가게 돼요. 근데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항상 들리는 말이 학교 가면 친구들이 엄마 뚱뚱하다고 그러니까 엄마 학교 오지 마 이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학교 친구가 네. 엄마 태규야 네 엄마 뚱뚱해 이 소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소리 그냥 웃으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했는데 아 내가 차를 빼긴 해야겠구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요. 마음은 항상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게 365일 저는 항상 머릿속에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맞아. 나는 너무 충분히 이해해요. 모든 맞아. 사람들은 그냥 살만 빼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맞아. 세상에 뭐가 그렇게 결론이 금방 나는 게 있나요? 오래 걸릴 뿐이에요. 맞아. 발동이.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머니 방식으로 너무 다그치니까 난 그러면 안 빼요. 네. 어머니한테 살 거란 말 말고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명절이 난 생신날 엄마 아빠 생일이라도 내려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1년 동안 안 봐도 좋으니까 제발 살만 빼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 이제는.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딸 보고 싶은데 언제 오니? 엄마 보고 싶은데 언제 내려올 거니? 이런 평범한 대화를 좀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은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이 접점은 오늘 꼭 찾아왔습니다. KBS